이번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식당 위생 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플러싱 한인 식당가들의 위생 등급제 준비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이번 달부터 검사관들이 불시에 식당을 방문해 즉석에서 등급표를 부착하는 위생 등급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기존의 점수는 무시되고 검사관들의 방문 검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새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검사 등급으로는 A, B, C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B나 C 등급을 받은 업소들은 재심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A 등급을 받게 되면 출입문에 등급표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 B나 C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이르면 등급 보류표를 붙인 뒤 행정 심판 혹은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 팔레스에서는 이번 뉴욕시 위생 검열에 대비하여 주인인 제가 직접 매 시간마다 주방을 점검하며 특히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 온도와 직원 개개인의 청결함을 우선으로 점검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코리아 팔레스는 고객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고객들을 위해 더욱 청결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C등급을 받은 업소는 위생 불량 업소로 낙인 찍혀 27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매달 위생국의 지적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생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위생 등급제로는 위생 기준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 2만 4천 개의 레스토랑을 검사하는 데까지 최대 14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가 한인세탁업주들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회 임원들은 지난 9일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검사원 교육 강화와 함께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 임원 6명은 지난 9일 트렌턴에 있는 뉴저지주 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문제를 빚고 있는 검사원의 교육 강화와 규제 완화 등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가기 전까지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인스펙트들의 그 부당함을 지적해갖고 그 분위기는 저희 협회가 이렇게 압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날 미팅은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검사 측정 잘못으로 수천 달러의 부당한 벌금을 부과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세탁업주들이 곤란을 당해왔습니다. 최근 부당하게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에섹스 카운티의 한 한인 세탁업자는 이날 환경청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협회는 또 현재 퍼크 농도 제한 기준인 500ppm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드라이클린 내부 퍼크 오염 농도 측정 기준치가 지금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를 현실에 맞춰가지고 인정할 것은 이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불신 검 문제를 사전 예고제로 해줄 것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실행을 하면은 벌금을 면제받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협회는 또 이 밖에도 인스펙션 사전 통보와 벌금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환경청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인스펙션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